평균 기대 수명 약 83세. 나날이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이에 미치지 못해 평균 노후 10년은 병을 달고 사는 실태. 특히 뼈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요. 전문가들은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. 골다공증 골절 환자 5명 중 1명은 1년 이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입니다. 사고 전처럼 혼자 걷거나 생활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. 중년 여성 둘 중 1명은 골다공증 위험군인 골감소증에 해당하는데요. 상상도 못했다니까 뼈가 부러질 거라고는 돌부리라도 걸려서 넘어질까 싶어서 또 걱정되고 늘 그 걱정이죠. 손목, 척추, 고관절 부위는 3대 골절 부위로 꼽히며 무릎 관절염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전신 뼈 건강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각종 혈관 질환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골밀도가 낮아질수록 인지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각종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 장수로 나아갈 핵심 열쇠, 뼈 건강. Io prima non riuscivo a correre, non riuscivo a fare neanche le cose più semplici fisicamente. E poi piano piano ho ripreso a camminare. È stata una ripresa molto graduale. 그렇다면 인체의 핵심축, 뼈 건강을 바로 세울 방법은 무엇일지 지금 확인해 봅니다.